잊지 말아주세요. 통신감도는 양호한가? 이쪽은 양호하다. 상황이 묘하게 됐군. 김희정 부국장에게는 우리의 초크를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램스키퍼가 있지. 피차 서류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칼바크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모든 일을 꾸며둔 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모르겠군. 정말이지, 방심할 수 없는 남자다. 멋지네요, 그 남자. 제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판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다니, 이거 점점 더 흥분되는군요. 즐거워 보이는군, 하피. 하긴 나도 나쁜 기분은 아니다. 이제야 겨우 동등한 위치에서 수비랭의 백제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은 김희정 부국장이 수비랭을 백제화시켜주는 걸 기다리면서 그녀와 검은 양팀에게 협력하는 것이 상책이야.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동전선이라. 근사하군요. 아주 스릴이 넘치겠어요. 어떤가요? 제가 숨겨놓은 술로 승리의 축배라도 들어볼까요? 미안하지만 술은 사용하지. 쉽게 취하는 체질이다. 그리고 아직은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니기도 하지. 방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겨우 저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됐을 뿐이다. 칼바크나 테러 조직, 그리고 데이비드의 일도 묵과할 수 없는 상태고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날개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의 비상을 막지 못할 거다. 이제 하늘은 우리의 것이다. 예전에 하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던 궤도가 한 명 있었죠. 결국 추락해버렸지만 말이에요. 다시는 날아오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좋아요. 한 번 더 날아올라 보죠. 궤도가 아니라 늑대로서. 통신감도는 양호한가? 이쪽은 양호하다. 네 실력을 보여주도록 적들에게도.